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메시지 내용이 좀 중요하고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주일날 낮에는 이렇게 그냥 칠판을 쓰지 않는데 오늘은 조금 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칠판을 사용하려고 이게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가 믿음을 갖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함으로 병든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질 수 있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가장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우리가 여기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네, 여기 보면은 믿음의 결국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것은 곧 뭐라고요? 영혼의, 네,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길면 100년 정도 살다가 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근데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혼은 어떤 존재? 이거는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영혼이 서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뭐라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구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영혼이 그 영혼이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건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을 그것을 바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왜 우리가 있고 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후손으로 그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담을 말해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그 선악과를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아내인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나는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이 왔어요. 근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겠죠. 그럼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냐? 그러면 인류의 시조인 여기 이제 아담이 있는데 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어떻게 돼요? 원죄라는 것이 있고 살아가면서 또 자범죄를 지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죠.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어도 죄인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그리고 죄의 삯은 뭐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이 죄의 삯은 여기서 사망이란 거, 하나님이 네가 정녕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은 죽으리라 했죠. 근데 아담이 안 죽었어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그래. 여러분, 여기서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와의 관계를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을 말해요, 여기서 죄의 삯은.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와있죠. 다시 말해서 죄의 삯은 사망이란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분리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돼. 이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이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이 영혼이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영혼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명예를 얻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승진하는 거, 자녀가 태어난 거, 좋은 일이 있는 거 다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큼 더 여러분 소중한 일,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복음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해가지고 기쁜 소식을 말해요. 그럼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죄인 된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신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에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은 복음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 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왜 구원받지 못하고 이러니? 첫째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이 복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해야 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으며 듣지 못하고 어찌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랬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복이,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얼굴이 잘생겨야 미인인데 옛날에 중국에서는 한때 어떻게 돼요? 발이 이뻐야 미인이에요. 그래서 발을 조그맣게 만들려고 해가지고 막 그 어떤 쇠로 해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발을 적게 크지 못하게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발을 만들어. 근데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첫째 구원을 못 받아.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듣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전한 다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
이 구원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성경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어떤 유대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아니다, 너희가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해.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야만, 양과 소와 이런 것으로 제사를 지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혼란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우리나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참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너희가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고 현혹이 돼가지고 참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다른 복음이 어떤 거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러분 가운데도 천주교에 다녔던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옛날에 이제 그랬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한번 만나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요? 거의 90%가 뭐라고 하냐? 착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요, 죄인. 날 때부터 죄인이요. 아담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아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예요? 더러운 옷 같대. 그리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는다고. 여러분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나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것으로 치마를 해서 가리려고 했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말라져서 다 시들어버렸어. 그것으로는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죠. 여러분 인간의 그런 행위로나 의로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악과 허물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가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의 90%가 90% 더 될 거예요. 99%라고 해야 돼요. 천주교 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다 이 사람들이 뭐 착하게 살아야. 그리고 왜 천주교는 구원받을 수 없냐? 그러면은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예수의 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것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우상을 숭배, 제사를 지내도 된다. 고사를 지내도 된다. 이러고 다 하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교회만 다녀. 그리고 죄를 짓고 와서 고해성사라고 신부하고 이렇게 쳐놓은데 있어. 거기서 다 어떻게 합니까? 하루살이, 큰 것은 하루살이는 삼키고 약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큰 죄는 고백 안 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이거 따라가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두 번째 다른 복음이 뭐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를 여러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사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걸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그런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사회생활해라, 이런 걸 해가지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께 정해주신 거예요.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걸 이렇게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누구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뭐하러만?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유대인도 그러고요, 그 개신교 안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율법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근데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는. 또 다른 복음이 뭐냐면 회개할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구원파 있죠. 자, 여러분이 보면 이 구원파는 뿌리는 하나인데 이제 가지가 세 개로 뻗어나왔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몇 년 전에 여러분 세월호 이제 참사가 있었는데 그때 세월호를 운영하는 운영사가 그 주체가 누구냐면 구원파였어요. 유병은 구원파라고. 이제 한강에 있는 유람선도 운영하고 뭐 사무 트레이딩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 개 그 회사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구원파, 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그 구원파. 그다음에 이제 이요한이라고 해 가지고 목포에서는 저 백년로에서 하당으로 넘어가는 오른쪽에 보면 목포교회라고 대한예수교 뭐 침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큰 교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파예요. 원래 다 이 뿌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분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로교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면은 다 칼빈주의에서 시작했는데 서로 뭐 의견이 좀 안 맞고 해석이 틀려가지고 나눠지듯이, 그래서 뭐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무슨 장로회 이런 식으로 막 나눠지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구원받으려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회개한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면은 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가르쳐줘. 그래서 회개를 안 하고 그냥 깨닫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이게 여러분 구원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물어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그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죄 있다고 만약 하면요, 당신은 구원 받지 못해. 회개하냐고 안 하냐고 물어봐요. 회개한다고 하면 당신은 구원 받지 못해, 이렇게 말해요. 아주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전파하신데 때가 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그죠. 회개하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여기 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회개할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 잘못된 다른 복음을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우리가 함부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단이다 삼단이 이렇게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너무 영적인 살인죄를 짓는 것 같아요. 큰일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놈들은 매우 고약한 놈들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회개할 필요가 없이 성경의 회개를 가르치고 있는데 회개 필요 없이 믿음만 강조해.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게 구원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가면요 여러분이 회개하세요 이런 설교를 들어보기가 어려워. 그냥 믿음만 강조해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 회개하고 믿으라 이게 없어요. 이게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왜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삶에 변화가 없을까? 그걸 제가 많이 고민해서 목회하면서 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히 삶이 변했는데 왜 지금은 변화가 없는 거야? 그 원인이 뭐야? 이렇게 지금 회개가 없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 없이 그냥 믿기만 하라 이러니까 교회 몸은 교회 나왔지만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원받지만 근데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그러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은 이제 지방교회라고 하는 교회 있어요. 지방교회. 이게 이제 중국에 워치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왜 지방교회라고 했냐면은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는 하나, 한 지방에 하나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포에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목포에는 목포의 교회 하나만, 목포교회 하나만 있지 이렇게 있어서는 여러 개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좀 이제 무리한 해석인데, 근데 이제 이 워치마니가 죽고 나서 나중에 위트니스리라는 사람이 후계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너무 비약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예를 들어 갔어요. 누구 이제 여기 새로운 사람이 누구 있네. 우리 안혜숙 집사님이, 안혜숙이 이제 집사님 아니고 자매님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오늘 자매님이 처음 이제 교회 왔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 예수님,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럼 이제 따라서, 오, 예수님 하면 뭐라고 해요? 주 이름을 부르냐 구원 얻으려 했잖아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집회에 가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어떻게 주의 이름을 이게 이런 식으로 따라서 부르라고 했고 불렀다고 구원 받냐 그래서 아니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고 구원을 얻으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 안 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이 이런 게 있거든. 만원경적으로 보고 현미경적으로 보는 방법이야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성경 전체에 대한 건 모르고 하나만 갖고 막 있잖아요. 이단들이나 이런 잘못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런 그리고 전 세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구속사와 경륜 이런 것을 모르고 딱 하나만 붙들고 막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해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얻어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 여기는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갑니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주여 주여 하는 자 가운데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이 그래요. 산상수훈의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이 지방교회는요 뭐라 오 예수여 이러고 있잖아요. 부르기만 하면 구원이요. 이런 데가 그런데 미혹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천국은 간다고는 이런 잘못된 복음. 여러분, 이게 구원파가 그렇고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해석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뭘 얻었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했어요. 영생.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이걸 잘 들어봐요. 이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아니 예수 믿었다고 뭐 잘못했다고 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영생이란 단어의 해석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지옥에 간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 첫째 부활 성경에 보면 둘째 부활이 둘째 부활 때 나와. 그래가지고 육신까지 입어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안 죽어요. 그럼 그게 영생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그 안에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해서 한 번 구원은 어떻게 살아도 믿다가 타락하든지 무슨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 받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는다,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구원파도 그러고 이 개신교 안에도 그렇게 많아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좀 힘들면은 뭐 세상 뭐 타협하고 아니면은 있잖아요. 아, 빨리 그냥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꿈의 교회 교인 등록부에만 기록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딱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책을 펼쳐가지고 행위록과 이 생명책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지, 없으면은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거. 그러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지워질 수 있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거기 에베소 교회 서문하고 쭉 이래 나오죠. 근데 이기는 자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유학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올 때 그걸 끝까지 이기는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배교했어. 그럼 배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개종을 하거나 배교한 거.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제가 가끔 이런 소리 듣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일로 시험 들어가지고요 천주교로 갔거나 아니면 불교로 갔대. 우리가 이 꿈의 교회 다니다가 사랑의 교회로 가면 그걸 교회 옮겼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꿈의 교회를 다니다가 천주교로 가면 뭐라 옵니까? 개종했다기, 개종. 여러분, 천주교와 개신교는 큰 집 작은 집 똑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개종을 했다고 그래.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불교로 갔대. 교회 다니다 뭐 어떤 장로님 때문에 뭐 누구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불교로 갔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게 배교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이제 배반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이름이 지워져 버려. 그리고 여기 우리 오건사님 있는데 오건사님 6.25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 영광의 염산 이런데 또 우리 신한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 그분도 이제 순교하시고 그랬잖아요. 공산당한테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막 인민군이 막 그래 총칼을 들이대면서 뭐 막 문중경 전도사님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막 찌르려고 하면서 이 뭐 씨암탉을 난 뭐 막 뭐라고 욕을 하면서 막 이런 그 있더라고. 근데 그런 데서 뭐라고 합니까? 너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래요. 근데 우리 오건사님이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나는 죽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딱 이래야 되는데
아니 살고 싶어가지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하니까 아 저 예수 오늘부터 안 믿겠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할 것이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인정해 주려고 했죠.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까지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너희를 아무도 해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제 배교죄를 지어. 그럼 생명체 이름 지어. 그 다음에 믿다가 있잖아요. 제가 보면. 성령 체험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전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점점 조금씩 교회를 벌려고 타락한 생각하더니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려 세상으로 가버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 이런 거 아예 이제 없어요.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한 사람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생명체 이름이 지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눕는다지 이러면 그 사람이 이건 뭐냐면 개가 토하고 돼지가 씻었다 다시 눕는 애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전보다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하리라 그랬죠.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해방죄 아니면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천주교는 구원받기 어려워요. 제사 지내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성령 해방죄 짓죠. 또 배교죄 그 다음에 우상 숭배죄 믿다가 타락하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주를 부인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에 가.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복음을 듣고 너무 아니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일하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나 어떻게 살든 천국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뭐냐?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좀 많이 알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종교다운주의 종교다운주의 한데 물어보면 제가 종교다운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일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운동을 해요. 종교 통합 운동.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세계 교회, 이 교회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모든 이런 종교를 통합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종교 통합을 하는데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른 불교나 유교나 이런 이슬람교나 이런 데서 통합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절대 안 되죠. 아니 기독교 지네들만 예수 믿어야만 구원 받는다는데 그럼 어떻게 통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WCC라고 하는 데서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론이 뭐냐? 종교다원주의.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서울은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있으면 그 천국을 예를 들어 있으면 천국 가는 길이 꼭 기독교를 통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불교를 통해서도 가고 유교를 통해서도 가고 이슬람을 통해서도 힌두교를 통해서도 막 이런 토속 종교를 통해서 다 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종교 통합이 되죠. 왜? 자기들 다 구원을 인정해 주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WCC는 뭐냐 하면은 타종교 전도 금지예요. 타종교 전도 금지. 타종교는 전도하지 말아라 그거. 왜? 거기도 구원의 길이 있는데 왜 전도를 하냐 이거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아예 이거를 모욕하는 그런 모독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말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예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그걸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너 우리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왜 다른 종교 좀 인정하지?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아. 다른 종교 인정하면서 좀 공존하고 평화롭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야. 네, 여러분 이제 이번에 세 가지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구원자가 되려면 우리를 하나님의 죄 진노와 심판에서 죄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구원자 자신이 이 구원자 자신이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자기가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요? 구원할 수가 없지. 자기 자신 구원자라는 사람 자기 자신이 죄가 없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구원자는 우리가 인간이 부딪힌 인간의 삶의 모든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아니 병이 들어서 병을 고쳐줘. 문제가 있어 문제를 해결해줘.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자는 뭐냐면 마귀.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원자의 자격은 뭐냐. 그러면은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서 부활했어야 돼. 살아나서 있어야 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죄가 없고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아니 누가 죄가 없습니까? 다 여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석가모니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공자님 훌륭한 분이에요.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자기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도. 자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자기도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돼요? 자,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 죄가 없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피 흘려가지고 육신을 입고 그분이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주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이단의 교주들이 보면요 지가 뭐 구원자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가 그러면 지가 어떻게 돼요? 구원자가 되려면 지가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지가 어떻게 적인? 그래가지고 막 신비한 이상한 어떤 그런 탄생의 그런 어떤 신화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근데 여러분 자 이건 이제 그렇게 뭐 신화 만드는 자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봐요. 아니 석가모니 죽었는데 살아났습니까? 공자 다 묘가 있어. 근데 예수님 묘에 가면 뭐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런 이것들이 그냥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율법주의자 유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철저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은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봤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그러죠.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아 이분이 내가 핍박하던 이 예수가 바로 구원자인 걸 하는 걸 깨닫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교통 속 교제 속에서 재정립하게 돼. 그리고 아 이분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3층천에 올라가는 그런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이런 엄청난 체험하고 가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다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계속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를 가르치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으면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듣는 자도 구원을 받지 못해. 우리는 참된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교회 선택. 교회 선택. 어떤 그리고 목회자를 만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보십시오. 교회를 선택하는데 이런 종교 다원주의라든가 이런 데를 가르치는 교회를 다녀봐요. 구원 받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복음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녀야 구원 받지. 흐리멍텅하고 이런 가운데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 받겠냐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이제 보통 이단들인데 전도관의 박태선님은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등잔이 있고 일곱 이제 등대가 이게 등잔불에 뚝 이렇게 불 켜지는 게 있어 촛대가. 그런데 그 옆에 감람나무 두 개가 있는데 자기가 그 감람나무래. 그래가지고 구원받으려면은 자기에게 와야 된다고 전도관.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의 신천지나 안상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것들은요 비교도 안 됐어. 그 전에 한국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어요. 박태선이 왜 그러냐? 신유의 능력이 처음에 어마어마했어. 막 한강 그때는 이제 큰 저기 공인장이었으면 백사장에 가서 집회를 하면요 몇만 명이 막 구름같이 몰려들고 모든 교회들이 다 비상 걸렸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다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막 올라간 거예요. 그 예전에 저희 교회 나왔던 그 목포대 어떤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진도에 살았는데 전도관에 거기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박태선 거기 빠져가지고 싹 다 팔아가지고 저기 경기도 부천 그 소사로 간 거예요. 거기가 이제 제1신앙촌 저 경상도에 제2신앙촌이 있거든요. 그걸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어. 대학은 없지만은 그걸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뭐 거기서 신앙촌 물건도 만들어서 막 팔고 했죠 옛날에. 그 옛날에 시온그룹이라 해갖고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는데 박동명이라고 그 박태선 아들이 한량이었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으니까 현금이 그 옛날에는 삼성보다 더 많다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박동명이가 일본에 가서 술집에 가서 타락한 생활을 했는데 종을 한번 쳐버리면 그날 술값을 다 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비싼 집이 있는데 박동명이 가서 그걸 치고요 여자 연예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 많이 하고 엄청나게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 거기에 이제 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간 거예요. 근데 다 가서 보면 처음에는 예수피 예수피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데 어느 날부터는 다 조금씩 변화돼요. 그러더니 다윗을 치고 아브라함을 치고 모세를 까고 막 다 까더니 나중에 예수님까지 탁 치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이가 5천 몇백 살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나이가 5천 몇백 살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우리 그 성도님 아버지 어머니가 딱 보니까 어때요? 아니 이거 이제 큰일 났거든 이거. 그래서 거기 고등학교를 거기를 안 시원고등학교를 안 보내고 밖으로 이제 대관고등학교인가 어디를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다 거기 전도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하나를
저기로 밖으로 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찍히죠. 얼마나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연세대 나오고 박사까지 받아가지고 그때 목대 이제 교수로 왔는데 저희 교회 왔어. 그런 얘기를 쭉 다 해주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작은 아버지를 내가 만났는데, 그 박태선이 죽은 지 한참 됐는데도 박태선이 제 이름 해가지고 다시 데려오다고 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 집들이 어떻게 되겠냐. 학고방이에요, 완전히. 비참하게 살아요. 근데도 지금도 거기 소사에서 저기 경상도에서 거기 섬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박태선이를 하나님을 믿고 재림 예수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근데 못 나오냐? 거기만 구원이 있다. 거기만. 이단들의 특징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태선 죽고 나서 뭐 그 종파가 여러 개로 나눠져. 지금은 이름을 바꿔 천부교로. 유달산 밑에 가면 지금도 이런 세계 지구본 같이 비슷해가지고 비둘기가 그려져 있는 그게 붙어 있어. 십자가 없이. 그게 뭐냐면 천부교. 박태선이 그런 종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통일교. 문선명이도 많잖아요. 문선명이 한동안 이렇게 저기 할 때는 통일교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원리강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통일교 교도가 전 세계에 300만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300만.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은데. 뭐 세계적인 신문사도 사고 브라질 같은 데 뭐 어마어마한 은행을 갖고 뭐 굉장히.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몇십 년 전에는 교수들을 무슨 해외 연수 보내준다 해가지고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원리강론을 가르쳐서 대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포섭하고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통일교 문선명은 어때요? 자기가 참 부모님이라고 그래.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 실패했다. JMS의 정명석.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2년형을 선고받고 살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다시 나왔는데 정명석이는 가는 곳마다 어때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 특히 대학생들을 갖다가 다 성폭행을 해요. 그런데 정명석이 방에 수종을 둔데 거기에 서로 다들 들어가려고. 왜 그러냐. 정명석은 자기가 구원자야. 근데 이 교리가 무슨 교리냐. 문선명이 만들어 놓은 교리인데 그 밑에서 승공연합이라는 단체에서 강사를 하다 나왔어요. 정명석이. 근데 이 정명석이는 문선명이 만든 교리가 뭐냐. 피가름 교리라 해가지고 이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마귀하고 하와하고 성관계를 맺었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으면 피를 갈아야 된다. 피가름 교리. 그러죠. 피가름을 하려면은 자기하고 성관계를 맺어야 피가름이 돼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통일교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다가 나와가지고 정명서에 독립해가지고 JMS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한대. 그 교리에 세뇌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그 다음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있죠. 안상홍이 죽었는데 이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보낸 자기가 참 목자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고 3일째를 부인하고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여기도 여러분 천국 지옥 부인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몰몬교라고 해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최근에 큰 무리를 이끌어온 전능교. 이들은 뭐냐, 이단의 특징은 딱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기독교의 정통성,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인해요. 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기독교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인해.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교주를 뭐냐면 참목자 신격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기독교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 교회로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은 자기 그 단체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 배운 사람들은요 전부 거기로 가. 그리고 다른 교회를 못 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 기성교회를 얼마나 비난을 많이 잘못된 것을 해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다른 교회로 가지를 못해요. 너무 일반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나쁜 것으로 세뇌를 시켜놓으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떤 단체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 이런 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한 10년 전에 50만 명이 넘었어요. 신천지보다 더 교세가 훨씬 커요. 신천지 지난번에 여러분들. 근데 이들이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14만 뭐예요? 4천 명. 여기 안에 들어야 되는데 14만 4천 명 안에.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이제 지금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달라졌어. 여호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거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도 새하늘과 새 땅. 이거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써요. 이단들. 근데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자,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사람들 천국 지옥을 부정하니까 영혼이 죽으면 다 사라져버린다. 또 이렇게 하는 데니까 영혼 소멸을 설을 주자. 14만 4천 명이 딱 차니까 어떻게 돼요? 큰 무리 작은 무리를 또 나누어.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 다른 데도 다 이단들은 마찬가지. 처음에는 14만 4천 명 차면은 종말이 오고 끝이 오고 뭐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빨리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고 세뇌되면요, 거기 안에 차버리면 안 되니까 막 다 들어가야 되고, 가족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있어야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요즘 계속 강해 설교를 하니까 이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에 두 번 이제 나온대. 유대인들 가운데 열두 지파에서 만 2천 명씩, 네,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열두 지파니까 얼마요? 14만 4천 명. 그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예요. 7장에 딱 나왔어. 여기 보면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 유다 지파에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 1만 2천 쫙 이렇게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딱 이마에 인을 친다고 14만 4천 명 나와요. 이건 유대인들이요. 근데 요거를 뭐 영적인 유대인 어쩌고 또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14만 4천 명이나 머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네.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나. 보통 이건 뭐냐면 신천지에서 해. 이제 그런 얘기. 봐라, 이 시온산. 시온산 여기 가지고 이제 신천지가 다 이제 교회 이름을 시온교회 이렇게 막 바꿨잖아요. 근데 여기 이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유대에 가면 시온산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시온산이냐 아니냐,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해요. 근데 거기에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 어떤 사람이 딱 나와 있어. 땅에서 구속감을 받은 첫 열매로,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음녀 타락한 교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며,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며, 그 입술에 거짓이었고 쭉 하면서 거기 일곱 가지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 딱 나와요. 근데 이걸 성경을 모르니까 돼. 이런 데 가서 배운 사람들이 야 빨리 와, 여기 안 있으면 너희를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지 말이야. 이런 잘못된 단체 교회 있으면 오히려 구원을 잃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구원받는 길은 사도행전 20장 21절.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데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밀라노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성령이 증가하는 거예요. 환란과 핍박이 너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고요. 그때 이제 이게 마지막 길인 줄 알고 밀라노라는 곳에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해요.
근데 그 고별설교 내용 가운데 뭐예요? 내가 공중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자기가 복음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뭐요? 믿음을 증언한,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길이에요.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뭐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겠죠. 그 회개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그냥 세상에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들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인생을 살던 사람이 그걸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그동안 걸어가던 죄악된 길, 즐기던 것,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회개 안 한 사람은요, 삶에 이렇게 가던 방향을 전환을 안 하고 그냥 가면서 믿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세상 것 들고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하던 거,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고 그리고 죄악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일평생 한 번이고 성화를 위한 회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어때요? 또 육신이 연약하니까 죄의 유혹을 받으면 또 넘어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유혹을 빠지고. 그러면 어때요? 또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 이것은 구원의 회개가 아니라 이건 성화를 위한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 구원파는 이런 것도 모르고, 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는데 무슨 회개할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여러분 다 사도들도 그래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막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는 그 알지 못하고 있다, 이제 죄 지었네, 어찌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인을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제자들도 예수님도 세례원도 그런 사도들도 다 뭐예요? 먼저 가서 뭐 회개하라 바울도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믿어야 돼요. 아멘. 자, 제가 이제 더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보세요. 구약 시대 이때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를 지려면 죄의 싹스는 뭐라 했어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싹스는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이 우리가 죄의 싹스는 사망에 죽었는데 죽지 않으려면 대신해서 대소,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뭐냐, 양이나 이런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려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양 대신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냐,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양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려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이건 가짜예요. 근데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걸 믿으면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아멘. 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꼭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입으로만 믿고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있다 했죠. 근데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혼이 여기서 빠져나가버려. 그럼 이 사람이 육체가 아직 안 썩었어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죠?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보면 그래요. 뭐 시골에서 어떤 사람 불 나갔다 막 이런 말 어르신들 들어봤을 거예요. 어, 이렇게 어디 갔다 오는데 뭐 불이 막 어디 집에서 쭉 나오더라고. 저희 누나한테 제가 막 그런 얘기 듣고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 집에 어떻게 누가 돌아가시려는가 보다 하면 진짜 며칠 있으면 딱 돌아가세요. 그 영혼이 나간 거예요. 영혼이 먼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죽더라고. 근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럼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없이 아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떤다 했잖아요. 아, 귀신들도 두려워 떤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만 믿는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복음, 다른 복음의 참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려고 만들어낸 모조품들이에요. 모조품들. 근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조품, 가짜 복음, 다른 복음에 속아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참 복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꼭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아무도 여러분의 그 구원을 흔들거나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세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